1장 19절 21절 본문 중심으로 바울의 소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에는 이상열 목사님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번복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우리 민족 지도자 중에 한 분이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글을 쓰셨는데 거기서 첫 부분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우리 조국의 완전한 독립이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분은 조국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분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만약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떠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소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은 참 우리가 사람의 그 본분을 다할 수가 없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가로서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소원을 가지고 제각기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꿈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과 욕심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나님과 이웃과 모든 사람을 위할 수 있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전혀 안중이었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욕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나 편리한 문명의 사회는 꿈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이만큼 발전했다는 사실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사회의 질서를 흔들고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해 왔습니다. 욕심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욕심으로서의 소원이 아니라 꿈으로서의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이 꿈으로서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특별히 20절에 나타난 바울의 소원을 우리가 거룩한 소원이다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는 자신을 완전히 뛰어넘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난 시대에서 우리 앞서간 믿음이라든가 인생의 선배들을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일생을 이렇게 보면은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다 쉽게 쉽게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삶, 역사 속에서 무엇인가를 남겼던 그런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고 단순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희생과 눈물과 고통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인생의 선배, 신앙의 선배들은 그러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유산을 남겨놓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앞서 살았던 신앙의 선배, 인생의 선배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을 말할 때에도 우리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물론 바울과 함께 희생하였던 귀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본문과 같은 소원의 고백을 고백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유명해졌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바울의 오늘 본문에 나타나 본문에 고백되어지고 있는 그런 소원은 어느 하루아침 자고 나니까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의 본문에서 들려주는 그의 소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비교하면서 금년도 99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신앙의 방향과 결단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20절에서 말하는 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자, 그럼 여기서 우리들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것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그 말을 쓸 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정도로 썼을까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정도의 상태에서 이걸 썼을까요? 아니면 앞문장과 뒷문장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썼을까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정말 글자가 담고 있는 그 의미,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런 간절한 상태에서 아마 이 글을 써내려 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2006년에 살아갈 우리들을 향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말을 한 것과 같은 그것과 견줄 수 있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 삶 속에 있느냐는 것.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둔 소원으로부터 무엇인가가 이루어집니다. 마음속에 소원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20절에서 말하는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소원은 그는 모든 일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모든 일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는 소원. 세상에는 자랑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반대로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큰 업적을 남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라에 욕을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죠. 큰 법은 우리가 대부분 지킵니다. 큰 법은 대부분 지킵니다만은 아주 작은 법은 그저 대충 넘어가 버리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습관입니다. 보이는 것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는 슬쩍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도 역시 우리 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과 큰 것에는 약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작은 것에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나 큰 것 앞에서는 무엇인가를 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나 작은 것 앞에서는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 사람들의 약점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일에 부끄럽지 않은 자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어떤 일일까요? 보이는 일이나 보이지 않는 일, 큰 일이나 작은 일, 이 모든 일을 다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지. 바울은 보이는 일이나 보이지 않는 일, 그리고 큰 일이나 작은 일에도 내가 부끄럽지 않은 자 되기를 원한다는 이런 소원을 먼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사회, 물질 문명이 모든 사람들의 정신세계까지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모든 일에 부끄럽지 않은 자 되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사회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 오늘 이 사회의 비극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기를 원합니까? 남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난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겠다는 그러한 자기 욕심 중심주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모든 일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소설책에 나오는 한 대목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인간답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요. 인간답게 사는 게 중요해요. 당신 며칠 밥 굶어보시오. 이게 오늘 비극이라는 거예요. 무슨 짓 이해하시죠? 입고 글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그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니까 인간의 가치가 무슨 얼어 죽은 인간의 가치예요. 당신 밥 3일만 굶어보시오. 인간의 가치가 어디서 나? 이게 오늘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런 사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원칙을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정이나 여러분 비즈니스나 모든 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까? 어려울 때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닥쳐옵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원칙을 지켜가십시오. 원칙대로 그 일을 처리해가야 합니다. 오늘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소원을 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에 부끄럽지 않은 자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의 신앙의 뿌리, 기초가 되는 고백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언제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요, 조용한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을 바울답게 만들 수 있었던 신앙의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너무나 유명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일에 부끄럽지 않은 자 되기를 소원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적어도 자기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정말 우리는 모든 일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내 속에 계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들이 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죠.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모습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얻기를 힘쓰노라. 바울의 신앙인격의 모든 것이 그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죠.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얻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려고 모두가 노력한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울이 말한 그 양심,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 양심조차도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이 사회가 어느 정도로 될까요? 양심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과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았기에 빌립보서 3장 17절에 내려가면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그럼 과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은 쉽죠. 그러나 삶은 어렵다는 겁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삶은 아무나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자녀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웃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시간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이 다음 세 가지 원칙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이 행동이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이 행동, 이 생각을 모든 사람 앞에 공개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 앞에 자랑스럽게 공개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이 생각을, 이 행동을 해도 괜찮은가? 세 가지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자신을 훈련시켜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내가 하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이것을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해도 괜찮은가?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거기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라도 꺼리 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지금도 그분이 거기서 이제 사역하십니다. 모스크바 의원 신학교에 제가 갔을 때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학교에 남아서 이제 기숙사를 돌보시고 저를 도와주셨던 그 조선족 2세입니다. 고려인 2세죠. 임 이바노비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냥 줄여서 우리가 이제 이반, 이반 그러고 저희 아이들은 그냥 자자바냐, 자자바냐, 자자라는 말이 아저씨라는 뜻인데 이렇게 그렇게 불렀던 그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처음 이제 중국, 저기, 소련이 오픈되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니까, 선교사님이 차를 운전해주는, 그 운전기사로서 이제 처음에 이제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말, 자기가 간증을 그렇게, 자기는 16살 때 담배를 피워서 그 당시에 40년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하는 골초라 그럽니까?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 40년을 자기 담배 피워. 그러니까 이제, 성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담배 하는 거 안 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디 모시고 이렇게 가다가도, 그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꼭 저쪽 가서 이제 한 대씩 이렇게 피우고 와. 그러니까 거기 지금 저, 날죽이라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이반 아이 필려면 여기서 피고 그렇지 않으면 끊어버리지 그 불편하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피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졌어 내가 이제부터 담배 끊겠어 하더니 주머니에서 담배 다 끊더니 딱 찢어갖고 딱 버리더니요 그 뒤부터 담배 한 번도 안 피워. 이게 결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졌어 내가 내래 이제 담배 아이 피겠어 하더니 탁 꺼내더니 탁 잘라갖고서는 탁 버리더니 그 뒤부터는 담배 치는 거지 하나 입에 대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소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결단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일제시대 때 저항시인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 윤동주 시인이 이런 글을 시를 하나 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글이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해.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죠.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느냐. 여기에 우리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는 모든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의 소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는 담대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을 해야 할 자리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자리를 구별했습니다. 바울은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을 구별을 했습니다. 바울은 피해야 할 자리와 가야 할 자리를 분별을 했습니다. 바울은 가져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울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알았고 그는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해서는 아니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선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고 악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모든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담대한 사람이에요. 이게 담대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으로 이해하십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말의 어떤 뜻으로 이해하십니까? 죽고 사는 문제보다 그리스도가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 귀했다는 거죠. 바울에게는 죽고 사는 그 문제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했다고 하는 사실, 더 귀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고백해 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담대한 사람 그리스도가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 귀했다는 거죠. 바울에게는 죽고 사는 그 문제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했다고 하는 사실, 더 귀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고백해 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담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죽음의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영원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요, 죽음이 엄청나게 큰 벽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영혼을 보는 사람, 죽음의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용기입니다. 이게 담대함이죠. 한번 고백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죠? 한번 고백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날마다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번 결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결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입니까? 아니에요. 날마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 거야. 우리는 한 번 죽기도 어려운데요. 바울은 1년 365일 그 평생에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한 번은 마음먹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하는 건 어렵습니다. 큰 것을 보는 사람은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보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작은 것,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놓지 못하고 급급해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큰 것, 더 귀한 것, 더 중요한 것, 더 영원한 것, 이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을 본 사람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크냐 작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보다 더 크고 귀하고 중요한 것을, 영원한 것을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 것이 없다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문제라고 말하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문제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요, 먹고 죽을 것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 죽을 것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일생을 걸 만한 그 일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먹고 사는, 이게 아니에요. 먹고 죽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내 일생을 걸 수 있는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 삶을, 전 인생을, 전 시간을,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이것이 없이 살아가요. 이게 우리 비극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적어도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그 많은 학식, 그 많은 세상의 권력, 그 많은 세상의 조건을 다 투자하고도 전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모든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윤동주 시인과 같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그런 사는 사람, 이 훌륭한, 이 담대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더 이상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처럼 큰 것, 그리고 영원한 것, 그것을 보고 온전히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세 번째 소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원이 바로 이겁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면 자기는 죽어도 우리 하는 말로 여한이 없다, 이런 말.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을 그리스도를 안 뒤에 더 큰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큰 것으로 알고 있었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도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에요. 그 쉽게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서 바울이 그 세상적인 조건을 얻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얻는 결단보다 더 어려운 것이요, 버리는 결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그 결단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얻은 그것을 버리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뭐. 바울은 세상적인 그 모든 조건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바울을 한번 비교해보죠. 가지고 있는 것이 바울보다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많지 않죠. 솔직히.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많지 않은데도 그걸 우리 못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못 버린다면 그런 대로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많은 것을 못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못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부터 우리 갈등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훈련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신앙훈련이요. 신앙훈련은요 한마디로 버리는 훈련입니다. 포기하는 훈련. 세상에서 버리고 포기하는 것 그것하고요 신앙 안에서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어떨 때 포기하고 버립니까? 전혀 앞에 희망이 없을 때, 절망주의죠? 염세주의죠? 부정주의죠? 이럴 때 버립니다. 이럴 때 포기합니다.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껏 포기합니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것을 버리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아니할 때 포기하고 절망하고, 하지만 우리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큰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남에게 내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말 속에 여러분이 그 말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합니까? 내가 교회, 믿음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할 때는요, 나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말은요, 나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에서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특정한 어떤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때는요, 적어도 그 마음속에는 나는 믿음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깔려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고요, 나는 믿음길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깔고 그 말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다 버렸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 갈등이 있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질문이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된 모든 모자를 다 버렸다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과연 버렸느냐. 여기서 우리 갈등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도 사실 우리에게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너무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해 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찬송을 하지만 정말 주 예수보다도 우리 귀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정말 바울이 진솔하게 우리들에게 고백해 주는 것처럼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직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바울의 소원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직하게 되는 소원을 가지고 일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높이면은요, 그 예수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하죠. Give and take랑 주고받는 법칙. 우리는 우리 것에 너무 인색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것에 너무 인색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무슨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꾸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달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식, 내게 주신 환경, 이걸 가지고 복음과 주를 위해서 쓸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달라고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줘도 모자라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히 많은 거 받았습니다. 그렇죠? 많은 거 받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더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한 지 10일이 벌써 지나갑니다. 그래서 10일. 송구영신 예배 드린 제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열흘이 지나요. 새해의 소원이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을 겁니다. 금년도 표와 같이 1대 275의 신앙인, 이런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자는 말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금년에는 바울과 같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소원을 가지고 승리와 기쁨과 축복의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